아시안컵 4강전 패배 직후 주장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걸 따로 물어봤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은퇴는 없을 것이고 주장 역할도 계속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상대를 휘젓고 기막힌 골을 꽂아넣으며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우승 목표를 이루지 못한 뒤 손흥민은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감독님께서 뭐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앞으로의 미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은퇴를 고려한다기보다 지금의 대표팀 체제에 따끔한 한마디를 남긴 거란 해석도 나왔지만 대표팀 선발은 언제나 영광이라 말해왔던 주장의 발언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장의 깜짝 발언에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에 여전히 손흥민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은퇴는 없을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Analyze this tournament, go over the team back to Korea and towards the World Cup in the US, Mexico and Canada. 클린스만 대표팀이 유지된다면 선수의 특별한 결심이 없는 한 태극마크를 단 주장 손흥민의 도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손흥민은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런던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잘 도착했다며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